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세시 부분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 있고요. 그 왼쪽에 트랜스미션이 들어갑니다. 트랜스미션하고 엔진 사이에 중간에 이제 트랙션 구동을 할 수 있는 이제 트랙션 모터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앞쪽에는 소나타 하이브리드하고 똑같이 제너레이터가 해서 스타터하고 제너레이터가 들어가겠습니다. 후륜에는 멀티링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소형차나 준중형에는 대부분 멀티링크 대신에 토션빔이 들어가는데 이번 아이오닉에는 이제 특별하게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2열 좌석 시트 밑에 정도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하나 추가될 것 같습니다. 기술 결과가 반영돼 진보적 미래를 위한 진보적 모바... 후드 부분을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후드하고 뒤에 테일게이터, 그리고 앞에 백빔하고 밑에 앞뒤 이제 서스펜션 부분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패스트백 타입으로서 이제 뒤에 이제 열리는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짐을 화물을 적재하거나 싣거나 내릴 때 상당히 편안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좌석도 60대 40으로 홀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트렁크 사이즈는 삼각대를 마지막 칸을 접지 않았을 때 이 정도 했고 대각선으로 한 이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크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사인 도요타 프리우스 4세대와 약간 한번 비교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2열 부분 시트 밑에 이렇게 차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 이제 에어벤트나 해서 냉각성능을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양쪽에 가에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2열 공간은 지금 이제 초등학생 어린이가 이제 앉았는데 크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머리 공간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키가 이제 1m 77, 8 정도 됐는데 머리 공간이 약간 부딪히는 이렇게 닿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인이 탔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이런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이제 에어 커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는 특이하게 이제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미쉐린 타이어 이제 두 종류 15인치하고 17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D컷 스티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모드나 볼륨 조절하는 이제 중앙 부분에 원형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져 있고, 왼쪽 부분은 에코, 파워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 부분에는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이제 형태를 보여주겠습니다. 네, 드라이브 온이라는 버튼이 이제 소나타 플러그인에도 있던 버튼이 이쪽에 와서 드라이브 온일 때 에어컨 송풍이나 이제 운전자 중심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컨트롤. 이 부분에는 이제 USB나 옥실러리 포트 하나하고 12V 그리고 무선 충전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우선 충전이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